여러분 참 걱정이 많으시죠? 아이들 먹는 물이 이렇게 빨간 물이 붉은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수도 물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억울하고 답답한 말씀을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듣고 또 무엇보다도 도와드릴 방법이 뭔가 이것을 좀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당, 자유한국당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또 시민들께서 항의했을 때 인천시에서 음료수로서는 마시는 물로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샤워도 할 수 없는 그런 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의 말만 듣고 물을 마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이게 정말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20여일이 지나도록 원인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심지어는 학교 급식까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정말 무능한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소동은 총체적 관리 부실에 의한 100% 인재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도 없고 그저 녹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죠. 정부 대책 발표 후 오히려 이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염된 수돗물로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또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체 급식을 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더 여러분들의 우려가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면역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유아와 어린이 또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들은 더욱 염려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께 마음이 놓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사안인 만큼 저와 자유한국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더 동원해서 주민 여러분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정책은 정책위원장이 총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책위원장과 함께 왔습니다. 피해 복구와 보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챙길 일, 또 시, 인천시에서 챙길 일, 국회에서 챙길 일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잘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들 바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업무가 연관되어 있는 부처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환경부, 또 국토부 뭐 이런 관련 부처에서 해야 할 일들도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이 인천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실태를 잘 확인해서 물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당 차원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국회 활동을 통해서 정부에도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갑갑한 마음을 허심 탄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챙길 수 있는 최대한을 다 챙겨서 가급적 빨리 여러분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